다른 사람들처럼 따뜻한 피가 흐르고 심장도 뛰어요.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 담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변호사님께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끼고 싶지 않아요. 그러니 제가 어떻게 된다고 해도 변호사님도 양심의 가책 따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해도 내 눈에 네 고민이 다 보여. 이런다고 내 마음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우산이야. 네 마음이 옮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. 어차피 네 옆에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 나니까.